자, 우리 지난 주간에 부활주일이었고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부활의 믿음을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림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희들이 6일은 일하고 또 하루 주일 기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나 보배로운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었는데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죠. 예, 우리가 베드로라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굉장히 극성스러운 제자다. 예, 우리 예수님을 제일로 쫓아다닌 예, 수제자죠. 예. 그런 베드로가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 잡혀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저주하고 맹세하며 저 사람 모른다. 부인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예, 베드로인데 우리 그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까? 예, 우리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연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죠?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들 죄 때문에 요즘 애통하며 가슴 아파하신 적 있습니까? 아프시죠? 예, 우리가 참 죄인이죠? 예, 이런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예,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사실은 죄는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일일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많은 죄, 특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이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죽음의 형벌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옥 상상해 보셨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2000년 초기에 대구에서 전철 안에서 화재가 났죠. 네, 삶을 비관한 어떤 사람이 석유통을 가지고 그 전철 안에서 불을 그었어요. 그리고 그 전철 안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출발하던 이 전철이 갑자기 정차하면서 뭐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피도 했지만 마침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그 전철 안으로 이 불이 확산되어가지고 20초 안에 전체가 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하게 이렇게 돼버렸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전동이 전기가 끊어지니까 전철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문도 안 열리고 그 안에서 가스와 불에 의해서 질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나중에 그 전철이 나중에 봤을 때 엿가락처럼 다 녹아버렸어요. 사람도 안 보여요. 그렇처럼 뜨거운 불에 갇혀가지고 우리 온몸이 녹아 없어질 정도로 뜨거운 그런 예, 불의를 지옥에서 아마 경험해야 될 거예요. 이 육신이 녹아버릴 정도로 핸드폰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그 전철 안에 모든 것이 다 녹아서 완전히 엿가락처럼 그렇게 그냥 까맣게 타버릴 정도로 뜨거운 그런 전철 안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문은 안 열리고 구조는 오지 않고 불은 불길은 치솟고 연기는 막 자욱하니까 전화하죠. 엄마 엄마 나 여기서 너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막. 근데 밖에서 그 전화 소리를 듣는 부모님과 가족들은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그런 게 일어나버려가지고 그렇게 어무나 몇백 명의 사상자가 났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지옥은 이보다 더한 곳입니다. 죄의 형벌로 우리는 그런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하기 위해서 자, 죄값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누구 한 사람이 대신해야 되죠. 그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 그런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할 것과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직 깨닫지는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고백하는 훌륭한 제자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왜 살아나야 하는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자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 참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아파서 아 그러지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또한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우리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로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베드로가 그 말을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였죠. 아까 읽은 부분인데 우리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같이 읽어보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혼장담하던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끌려가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이나 부인했죠.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며 절대로 맹세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처럼 같이 처형당할까 봐 두려운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 본인도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느라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귀에서 병을 발견했습니다. 악성 종양으로 의심되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죠. 우리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 여러분들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한 달, 두 달 일자리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하나님이 꼭 주실 거라 믿으시죠? 불안하죠? 두려움이 생기죠? 예. 어떤 때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밀려옵니까? 아플 때입니까? 돈이 없을 때입니까? 주님이 나에게서 멀어질 때입니까? 어떨 때 두려움이 생깁니까? 이 두려움은 죄에서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죄의
소산이에요.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죄인은 우리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두려워했습니다. 나도 죽겠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나 저분 몰라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언제 변했죠? 사복음서 후반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옵니까? 제자들을 찾아왔죠. 만났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과 함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하신 육체를 보여주시고 특히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잡수시고 이렇게 함께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잖아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죽을까 봐 도망가던 비급한 베드로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하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많은 자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뭐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때부터 신약시대 초대교회가 베드로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생기게 되었고요.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어서 그것이 모태가 되어서 지금 전 세상에 얼마나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비겁하게 도망갔던 베드로가 변하니까 그로 인하여 이 수많은 교회가 생길 정도로 이 지구상에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죠? 뭐 때문에 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죠.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을 주셨죠. 예.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 이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그의 모든 인생을 보내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기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께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은 잠깐이요 다시 살아나서 갈 그곳이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기에 사는 모습이 달라졌고 하는 행동이 달라졌고 하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성경 기록이죠.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을까 봐 겁이 났는데 죽을까 봐 두려웠는데 이제는 죽지 않는다는 자신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겁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을까 봐 겁나죠. 내 손에 돈 없어질까 봐 겁나죠. 이 땅은 잠깐이요. 저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곳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가 잊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지는 것이 얼마나 부셔집니까? 얼마나 날아갑니까? 얼마나 소멸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과 더불어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분이 식당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돈을 셌는데 그 돈을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벌었어요. 근데 식당을 한다는 건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식당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자리를 이제 찾기 시작하는데 또 그만큼 되지는 않아요. 그런저런 우여곡절 그때 봤더니 몸이 탈락이 있어요. 다리가 고장이 나고 어깨가 고장이 나고 이제는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돈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부서질 때가 있고 채워질 때가 있고 소멸될 때가 있고 부패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졌어요. 자,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확실하다면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사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이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층에서 예배드린 우리 청년들, 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수지 맞을까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게 수지 맞을까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복되게 사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예,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그 하늘나라에 가서만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집중적으로 보고 살아갈 때 우리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의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가 딴 길로 갈까봐 실족할까봐 어려운 길로 갈까봐 힘들까봐 어려울까봐 아플까봐 여러 가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실족지 않도록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절대자의 절대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 여태까지 내 힘으로 살아봤잖아요. 어떻게 내 뜻대로 되든가요? 아니죠. 얼마나 허전하고 되돌리고 싶고. 그런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예, 순간순간이 복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망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일찍부터 예배드리는 청년들, 우리 어린 아이들 얼마나 축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자녀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복이란 것은 물질을 많이 갖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 사람에게 맞게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볼 그때까지 손 놓지 않고 사랑 안에서 안아서 보듬어서 품어서 풍성함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이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의 소망, 이렇게 귀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뭐 참 이게 이해되기 어려워. 저도 그랬어요. 아우, 부활의 성경에 서 있어서 믿기는 해야 되는데 이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생활은 안 할 수가 없고요. 신앙생활을 완전히 잡힌 바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부활이 처음에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인 건 아는데 왜 부활이 안 믿어지죠? 막 고민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 이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건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막 화가 나도 금방 기쁘게 하고,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늘 생활 속에서 경험하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 성령이 누구의 보증이라고요? 부활을 보증해 주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부활한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경에 군데군데 너무 많이 말씀해, 마태복음 28장 부활에 대해서, 살아나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인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또 말씀이 계시고요.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과 실제 부활했다는 사실적인 기록과, 예,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나와 같이 의심이 많은 자가 있을까 봐서 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그 성령께서 누구의 보증이 되신다고요?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는 것이 어때요? 달라지죠?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죽을까 봐 걱정이 되고, 근데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극복하죠. 근데 또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시련과 고난이 와도 또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에 가면 이런 돌덩어리를 캐서 그 중에 용광로에 넣어서 뭘 뺍니까? 금을 빼죠. 불순물은 빠지죠. 이 시험이 우리를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져요. 우리가 어떨 때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주님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사역반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예,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 사역반까지 하시는데 하나님 왜 또 허리를 다치게 하실까? 그럼 나는 이제 그 집사님이 내가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죠? 뭐 그런 일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원망하죠.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저랬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제 그러는데, 저도 이제 혹시 그럴까 봐서 가슴을 막 조마조마 하면서 위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요, 너무 이렇게 허리 다치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회개를 했어요. 왜요? 했더니, 요즘 제가요, 좀 마음이 부산했어요. 핸드폰 때문에.
누가 뭐 그거 부탁해서 그것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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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성경도 조금 덜 읽고요. 내가 마음이 사실은 딴 데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는 것도 그냥 정신없이 다녀가지고 제가 헛디뎌서 이렇게 허리를 다쳤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그것도 수술도 잘 되게 해주시고 금방금방 낫게 또 해주시고요. 또 그럴 줄 믿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집사님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알게 됐죠. 예, 어려울 때 주님 원망하는 것은 내가 주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거죠. 아까 7절에 보시면은 이 연단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항상 좋고 평탄한 넓은 길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있고 눈이 내릴 때도 있고 비가 내릴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은 잠깐이요. 나그네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왕노릇하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그 썩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기업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교회에 너무 훌륭한 성도들 많은데요. 어떤 집사님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배우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또한 아픈 사람 간호하느라 인내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그 배우자 먼저 하늘나라 갔는데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음을 기뻐하며 우리가 이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도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죠? 망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늘 손잡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형통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삶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